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전 세계 장수 마을을 뜻하는 블루존. 이곳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늘 움직이고 단순하게 생활하기. 이른 저녁 식사와 80%만 먹는 소식, 건강한 인간관계 등입니다. 장수뿐만이 아니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같죠? 블루존 사람들의 장수하는 습관, 우리도 하나씩 챙겨보면 어떨까요? 오늘 첫 소식은 원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힐링을 제공하는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동네 길모퉁이에 자리한 북카페입니다. 도서관처럼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영화를 보거나 플리마켓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희망을 판매하는 북카페 이야기 지금 만나볼게요. 오늘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요. 피디님,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저 오늘은요, 희망을 만나러 갑니다. 네? 뭘 만나러 간다고요? 희망이요? 희망아! 희망아 어디 있니? 무슨 희망을 만나러 가요? 희망이 어디 있지? 여기서 네. 가장 희망적인 곳을 찾아보세요. 가장 희망적인 거? 나무? 어디 있지? 혹시 저거요? 학성동 골목 한켠을 푸른빛으로 밝혀주는 그곳으로 가봅니다. 학성동 골목 어귀, 푸른빛에 띈 채 간판 하나 없이 자리 잡은 카페가 있습니다. 일단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조심스레 들어선 카페엔 곳곳을 채운 아기자기한 소품과 맛있는 커피가 가득. 지금 여기 카페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수업을 하시나 봐요. 네, 오늘 에세이 교실 하는 날입니다. 잘 오셨어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에세이 교실? 아니, 오자마자 저도 수업을 듣는 건가요? 일단 앉아보세요. 네, 다행히 한 분이 안 오신다고 해서. 네? 카페에서 에세이 교실을요? 그러고 보니 책이 참 많네요. 날마다 시 한 편을 쓰고 싶다. 날마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브라우닝은 그것을 해냈다. 비록 숨 많은 눈썹을 하고서 눈을 맞추고 운율을 고민하긴 했어도 그렇다. 하루에 시 한 편. 문득 떠오르는 생각. 일어나는 일. 무엇인가 주의를 끄는 일. 아침에 눈을 뜬다. 이윽고 날이 밝는다. 마음은 좋은 구상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피리새 한 마리. 내 꽃봉오리를 훔쳐 체리 나무에서 날아가는 게 보인다. 언급가를 수업부터 받았어요. 일단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 공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밤에 트리 나무에 불을 켜놓고 가거든요. 이 골목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면 저 골목 끝에서 이쪽으로 걸어오시는 분이 여기를 와 저기 오아시스가 있다 이렇게 느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카페입니다. 푸른빛 희망을 꿈꾸는 이곳은 양선희 시인의 꿈과 희망을 담은 북카페인데요. 무료 에세이 교실, 무료 도서 대여, 작은 음악회까지 날마다 아기자기한 예쁜 행사들이 한가득. 그녀의 꿈을 차곡차곡 담은 공간이죠. 그래서 저희 PD님이 저보고 오늘 희망을 찾으러 간다고 했거든요. 네, 여기 희망의 색깔이 파란색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카페에 책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기 도서대출장에 책 제목하고 연락처만 쓰면은 원하는 책을 다 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안 가지고 오면 뭐 그분이 그걸 좋아해서 안 가지고 오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분이 그 책으로 인해서 뭔가 성장을 하면 더 좋은 거죠. 아니, 그래도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책 반납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모두를 위해 그래 주실 거죠? 나의 여행은 늘에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여겼다. 가족은 무조건 함께라는 고집스러운 틀을 고수하며 나를 억지로 구겨 넣었다는 것을 그때까지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카페에선 에세이 수업이 주 1회 진행되는데요. 양선희 시인에게 에세이 수업을 받는 현주 씨는 이 카페에서 글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니더라도 남편 그대로, 아이들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처음 이곳을 찾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기회였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원래 글 쓰시는 분 아니세요? 아니에요. 직장인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글 쓰는 거에 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관심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네, 좀 잘 못 써서. 아니요, 잘 써요. 잘. 네, 감동, 엄청 감동. 그러면 이렇게 에세이 수업 들으면서 글 쓰시면 좀 어떠세요? 일단 평범했던 글이 선생님한테 첨삭을 받으면 입체적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뭔가 나무가 생기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땅에서 뭔가 나무가 자라는 느낌. 네, 그래서 글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무료로 해주시니까 네, 또 이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후가 되자 초록가게는 또 다른 변신을 합니다. 오전과 달리 작은 카페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이기 시작하는데요. 카페 안 곳곳은 어느새 다양한 그림과 옷, 직접 지은 농산물과 각종 물건들로 가득 찹니다. 도대체 무슨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희씨 카페에 모인 걸까요? 이곳에서 열리는 프리마켓은 어떤 느낌이세요? 아, 저도 사실 외부 행사 뭐 프리마켓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여기 처음이거든요. 뭐 편안하고 또 뭐 판매되지 않아도 여기 이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또 이렇게 판매해서 수익금 전달하시면 어떤 일에 쓰시는 건 비밀이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플리마켓.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플리마켓에 나오시면 어떠세요, 언니는? 큰 장터보다 이렇게 소소한 데 와서 이게 사람들과 하고 대화도 나누고 제가 이렇게 농사 지은 거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작은 돈을 해서 이렇게 판다는 것도 조금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판매하신 수익금은 또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쓰시는 건 비밀이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서로가 예, 하시는 분들끼리 비밀이에요. 우리 작가님한테 여쭤봐야 돼. 무슨 좋은 일을 벌리고 계시길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이곳. 과연 수익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이 플리마켓의 수익금이 좋은 일에 쓰인다. 근데 그 좋은 일이 뭔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비밀이죠? 네, 비밀이라고 하시는데 그 비밀 이제는 밝혀주셔야죠. 네,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 보자 네팔이라고 써있는 거 맞죠? 제가 그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 그 네팔의 오지에 있는 학교를 하나 발견했어요. 전교생이 25명인데 히말라야 여행 중 전교생 25명이 전부인 네팔의 한 학교를 알게 된 선희 씨.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밥을 해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밥을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악한 학교 형편에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결심한 건데요. 플리마켓을 열어 매번 기부금의 10%를 기부하고 있답니다. 학교 옆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착한 기부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 골목 한기퉁이에 있는 이 파란 카페의 푸른 빛이요. 오늘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작고 아담한 카페지만 오늘 하루의 일과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 카페가 정말 큰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런 카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꿈꾸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꿈.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닌데요. 이 카페 안에서 함께 해주는 이들이 있는 한 그녀의 희망은 오늘도 내일도 푸른 빛으로 빛날 겁니다. 태백시 철암동에 자리한 철암역두 선탄시설입니다. 탄광이 문을 연 후 87년 동안 석탄을 쌓아두던 곳인데요. 1935년 지금의 철암역이 생긴 뒤 이곳 철암역은 석탄을 전국으로 수송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석탄 전성시대, 광부들의 애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석탄산업의 역사가 녹아있는 철암역두 선탄시설.
한광에서 채굴한 원탄을 선별하고 가공 처리하는 시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재까지 가동 중인 우리나라 최초의 무연탄 생산 시설을 함께 둘러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선탄장으로 운영 중인 이곳.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네 차례 선탄시설 투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탄시설 투어 정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선탄시설 투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철암이라는 동네는 태백시 철암동이잖아요. 네. 태백시 철암동인데 우리나라의 석탄 산업화로서는 여기가 최초의 여기서 발굴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광산을 개광을 한 거예요. 개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 광산에 운영되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전국에 오신 저 이제 관람객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모시고 제가 이제 철암 계획을 이제 앞으로 제가 투어를 하면서 이제 더 정확하고 알찬 내용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투어로 이제 이끌어 나갈 겁니다. 철암역도 선탄시설의 역사는 무척 오래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1935년 장성광업소를 개발하면서 그곳에서 생산한 석탄을 모아둘 요량으로 1939년 이곳에 선탄시설을 만들었죠. 장성광업소에서 석탄을 캐내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류하는 선탄 작업을 마친 뒤 선탄을 쌓아두던 곳. 선탄장 시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지어진 구조물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어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2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선탄시설 투어가 시작됩니다. 탄광에서 채굴한 원탄을 선별하고 가공 처리하는 시설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하에 그 보면은 전부 다 그 물하고 막 이런 게 니번벅이 되다 보니까 이 장화에 막 쩍들어 붙잖아요. 이게 무거워서 발걸음이 옮겨가지 못해. 그래서 그 장화에 탄을 시쳐내는 곳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래가지고 장화를 막 씻는 거예요. 쳐가지고 그 탄을 전부 다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장화가 가뿐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신발과 안전모를 보관하는 개인 사물함도 눈에 띕니다. 아니 이거 지금도 사용하고 있나 봐요. 세월의 흔적 베인 안전모까지 직접 써보니 더욱 실감이 나는데요. 여기 보면 개뿔이죠, 개뿔. 개뿔을 이제 타야 돼. 그 갱내 안에 들어갈 땐 어둡잖아요. 그래서 내 그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갯불을 타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갱도 속 오로지 안전등 불빛에 의존해 작업을 해야 합니다. 퇴근길 역시 안전등은 광부들의 고된 하루를 위로해주듯 바깥 세상으로 안내하죠. 갱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작업복을 갖춰 입고 광부들이 오가던 출퇴근 통로 방한 갱도입니다. 지하 갱도와 마찬가지로 동발이 설치돼 있는데요. 행여나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주 작업을 해놨습니다. 갱구를 나온 그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연탄 공장입니다. 장성광업소 직원들 가정에 공급해줬던 연탄을 생산해내던 공장이죠. 아쉽게도 지금은 석탄 수요가 줄어들어 더 이상 연탄을 생산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때 쉴 틈 없이 돌아갔을 온갖 기계들. 이젠 제 몫을 다한 채 세월에 무뎌져 과거의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8년 전 겨울만 해도 쌩쌩 돌아가며 연탄 찍어내느라 분주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 또한 아껴뒀던 빛바랜 사진 속 한 장면이 되갈 테죠. 녹음이 짙어진 5월의 끝자락, 초록의 산 아래 석탄의 검은 흔적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저탄장입니다. 회색 시멘트 건물, 검은 석탄 더미.
87년 역사의 철암역 조선 탄시설은 마치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다가옵니다. 주말에 특별히 시간 내서 또 네. 여기 태백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이 선탄지 시설이라는 게 쉽게 보기 힘든데 그렇죠. 직접 와서 이렇게 설명도 들어보시고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얘들한테는 지금 엄청난 아니 우리 세대도 이렇게 네. 눈으로 보기 힘든데 얘네들은 정말 생소해서 얘는 지금 겁이 저려 있어요 이런 광경을 우리는 그래도 영화에서라도 자주 본 세대인데 네. 애들한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도 직접 보니까 기분 어떤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신기해요. 어떤 게 신기해요? 석탄으로 연탄 만드는 게 신기해요. 그 동굴에서 석탄을 그렇게 캔다는 게 신기했어요. 철암역 철로 옆을 따라 펼쳐진 선탄시설. 태백 탄광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조금 쓸쓸한 그런 생각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알다시피 지금 석탄으로는 게임이 안 되거든. 휘발유, 석유, 가스 뭐 이런 고급화적인 연료로 지금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좀 석탄에 대한 그거는 조금 이제 뒷전으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뭡니까 대책이 없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런 거지. 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을 해준다 하는 이런 그 긍지가 있죠. 광부 그들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탄광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이제 풍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뭐 항상 성공한 자들의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후세들한테 이 역사를 이룬 기저에는 이런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이 되면 태백 장성광업소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산업화의 1등 공신이라 불리던 탄광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폐광 이후의 모습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탄광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이곳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억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다음은 대전에서 전해드릴게요. 금산 월령산에 네 번째로 출렁다리가 개통됐다고 하는데요. 짜릿하고 스릴이 가득한 금산 출렁다리의 절경, 또 혀끝이 즐거워지는 금강의 맛까지 지금 떠나봅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흔들려가지고 다리가 후덜덜거리는데 출렁거리는 게 떨어질 것 같고 겉두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온몸에 그냥 전기가 찌릿찌릿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아찔한 출렁다리도 만나보고 하늘이 내린 선물 인삼 구경에 맑은 금강이 키워낸 특별한 맛까지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금산으로 특별한 여행 떠나봅니다. 기암절벽과 금강이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금산군 제원면. 시원한 물소리에 강바람이 어우러져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는데요. 어? 저 폭포다! 우와! 진짜 시원해 보인다. 총 길이 95m에 달하는 인공폭포는 이곳의 자랑이죠. 폭포가 시원하게 쏟아지니까 저 한 모금 해야겠어요. 시원하다. 아니 근데 저기 산과 산 사이에 노랗고 길다란 게 대롱대롱 달려있거든요. 아니, 보니까 사람들도 지나다닌 것 같고요. 좀 재밌어 보이는데 저도 한번 가볼까요? 뭐지? 한 달 전 금산에 등장한 새로운 명물 출렁다리. 이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면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핫플레이스를 구경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 학생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출렁다리 건너가 온 거예요? 네. 네네네네. 어때요? 와, 날아갈 것 같았어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지금은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힘들어요. 와, 다 왔다, 다 왔어. 드디어 도착했어요.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지금 다리 길이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지금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예, 275m, 높이 45m, 폭 1.5m, 출렁다리입니다. 그런데요, 출렁다리는 무주탑이에요. 가운데 그 주탑이 없고 그냥 연결돼가지고 출렁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건너기 전부터 제 다리가 흔들거리거든요. 네, 그래요? 무섭지만 한번 네. 건너볼게요. 어머! 어머! 아, 밑에를 못 쳐다보겠다. 바닥이 뚫려있어 강물 위를 걷는 것처럼 아찔한데요. 이렇게 강물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는 충남에서 최초라고 하고요. 다리를 지탱하는 주탑이 없는 무주탑으로 지어져 바람에 더욱 출렁거리는 느낌입니다. 진짜 이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요. 풍경 너무 좋다. 협곡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바람이 조금 세요. 여기가 이제 그 산과 산을 잇고 그래서 조금 스릴이 더 있고 바위가 병풍처럼 빛이 색을 띈다. 그래서 협곡이잖아요. 그래서 취유병협이라고 이 계곡 이름을. 월영산과 부엉산을 연결해주는 금산 출렁다리. 멋진 풍광과 바람 그리고 스릴까지 더해져 특별한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이제 끝이 보여요. 끝입니다. 와, 해냈어. 네. 할팔만만 하시죠, 선생님. 파이팅. 벌써 입소문이 나면서 개통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1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입구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여기 향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솔향인지 되게 향도 좋고. 어르신들보다 더 못 걸었어요. 제일 늦게 통과했어요. 근데 양쪽에 뻥 뜨인 게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경치도 좋고 아주 깨끗하고 참 좋네요, 여기. 아니, 우리 아들들을 다 한 번씩 왔다 가라고 해야겠어. 이번엔 금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맛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 와. 와, 지금 이 앞에요. 금산의 대표 향토 음식이 항상 차려졌는데 금산하면 어죽. 우리가 어죽하면 또 금산에 와서 꼭 먹잖아요. 왜 그런 말이 생긴 걸까요?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해오시던 게 다들 생각이 나셔서 이렇게 식당들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얼른 먹어보고 싶네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어죽. 진한 국물 맛부터 확인해봅니다.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사실 제가 어죽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잠깐만요.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는데? 와, 정말 그냥 걸쭉한 매운탕. 그 네. 시원하고 얼큰한 맛이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왜 이제까지 어죽 맛을 몰랐을까? 금강에서 갓 잡아낸 자벌을 삶아 체에 걸러 육수를 내고 여기에 밥과 수제비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비린내를 잡아주는 비법 양념과 국수, 그리고 금산의 특산물 깻잎을 듬뿍 넣어주면 어죽이 완성됩니다. 원래 이 면하고 떡들도 먹어보고 싶어요, 밥하고. 뭐 맛있는 거네, 이거. 부들부들한 그 면, 쫄깃쫄깃한 면에다가 이 아삭아삭한 깻잎의 식감까지 함께 어우러지니까 그 씹는 맛도 있고요. 금산 어족이 초딩 입맛인 저에게 맛의 신세계를 열어줬습니다. 와, 근데 진짜 비린맛 하나도 안 나네요. 네. 저희 집은 또 얼큰하게 네, 어죽을 끓이는 편이어서 여름에 꼭 찾으러 오세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여름에 화내면서 드세요. 좋다! 네. 어르신들. 좋다. 노란 빛깔이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빙어튀김과 민물새우튀김도 이곳의 별미인데요. 이어서 민물새우튀김도 맛을 보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 새우랑 빙어 몸에도 진짜 좋잖아요. 네. 이렇게 튀기니까 고소하죠. 고소하고요. 맥주 있나요? 다음은 빨간 양념의 눈길을 끄는 금산의 또 하나의 명물, 도리뱅뱅인데요. 빙어에 양파 그리고 고추를 올려 먹어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청양고추는 아니죠? 맞아요. 그러면 저 더 작은 걸로. 아, 양파만 올리셔도. 아, 여기 있다. 여기 조금만 먹어볼게요.
와, 이 소스 뭘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저희 집 비법입니다. 아, 진짜 맛있다. 빙어튀김하고는 또 다른 맛이죠? 완전 다른 맛이에요. 지금 튀김하고 같은 빙어가 사용이 된 거잖아요. 네. 이 비법 소스 때문인지 아니면 조금 이 양파의 또 시원한 맛까지 느껴지고요. 네. 거기다가 고추의 그 알싸함까지 더해지니까 확실히 빙어튀김과는 완전 다른 요리 같아요. 네. 매콤 바삭한 맛에 자꾸 먹게 되는 도리뱅뱅이. 사장님분들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네. 이 튀김은 맥주. 네. 이 도리뱅뱅이 소주와 막걸리죠. 대박이다. 네. 하셨지? 네. 제가 딱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어죽부터 튀김에 도리뱅뱅이까지 맛도 좋고 특색 있는 금산의 향토 음식들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튀김은 배신하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 날씨도 좋고 시원하게 바람도 불고 금산에 오니까 제 마음이 정말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보양식 한 가득 한 상 먹으니까요. 네. 이 배까지 정말 든든해지는데요. 금산에 오셔서 가족들, 친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금산으로 놀러오세요. 전국의 수많은 구름 인파를 몰고 올 금산의 새로운 명물 출렁다리. 흔들흔들 휘청휘청 짜릿한 스릴이 가득한 금산 출렁다리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보시고요. 맑은 금강이 키워낸 물고기로 만든 특별한 보양식까지 금강의 맛과 멋을 온몸으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문화의 맛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의 예술적 감각을 깨워줄 문화 맛집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포항을 사랑하는 회화를 그리고 있는 허진석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작품들이 가득한 화실. 그런데 이 그림들이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펜 하나로 그렸다는데요. 범상치 않은 작품들을 보니 펜화가 더 궁금해집니다. 펜화라고 하는 것은 수세기 전에 동양에서는 붓과 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쓴 것처럼 서양에서는 펜과 잉크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던 것이 그 그림이 지금의 펜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필기구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만년필이나 볼펜이나 피그먼트 펜이나 아트펜이나 뭐 사인펜 이런 걸로 그린 것도 펜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주로 저는 이제 풍경을 많이 그리고요. 또 인물화도 많이 그리고 또 비구상적인 작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하는 편입니다. 긋고 또 긋고 수십 개의 가늘고 가는 선들이 모여서 웅장한 풍경화가 되고 섬세한 인물화가 되는 펜화. 그래서 다른 그림에서 느낄 수 없는 펜화만의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펜화의 매력은 펜화도 일종의 대생의 일종이거든요. 붓으로 그리는 채색화와 달리 선으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선의 맛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종이에 펜이 스칠 때 그런 느낌이나 서걱거리는 그런 소리 그런 것들이 매우 중독성이 강하죠. 붓이나 연필 같은 경우는 선이 아니라 면으로 충분히 칠. 칠과 선은 다르잖아요. 칠이 안 되죠, 펜화는. 그래서 펜화는 오직 선으로만 명암을 만들어내서 대상물을 그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죠. 가느다란 펜 하나로 표현한 작품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놀라운데요. 그만큼 작가의 인내와 열정을 필요로 하는 펜화. 더욱이 허진석 작가의 작품에는 그 이상의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펜화는 아웃라인을 그리고 아웃라인으로 형체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면을 채워서 그리는 그림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극사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웃라인 없이 그 형체를 그려나가면서 이렇게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펜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그 몇 번 현장에 답사를 하고 또 그 빛이나 이런 거 시간 가장 좋은 그 빛이 들어올 때 그 풍경을 담아와서
그거를 이제 펜으로 그리죠. 그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길게는 한 5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의 노력과 인내가 녹아있는 펜화. 그렇기에 사진보다 더 사실적이고 섬세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다양한 종류의 그림 가운데 허진석 작가는 왜 펜화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제가 20대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출판이나 그 디자인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삽화를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받아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출판을 하고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펜을 놓지 않고 해왔던 것 같아요. 경주의 아름다움에 반해 우리 지역의 터를 잡은 허진석 작가. 그래서 낯설지 않은 경주의 풍경들을 그의 작품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수많은 펜화들 가운데 특히 애정이 가는 작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락당 작품하고 양동마을하고 어머니 그림이 있는데요. 동락당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몇 번을 방문을 했어요. 현장 답사를 하고 또 오전에 가서도 보고 오후에 해질 무렵에서도 가고 그 빛이 가장 잘 들어올 때 가장 잘 화면에 담아내기 위해서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고요.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경주 내려와서 그때 한 3, 4년 지나고 나서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은 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그림으로 꼭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된 거고 그 후로는 눈이 안 와요, 여기가. 그래서 그때 그려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머니 그림 같은 경우는 저의 어머니지만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름살도 깊게 패이고 또 검버섯도 나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 또 뭔가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허진석 작가가 요즘 또 많이 그리는 그림이 비고상 작품들인데요.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작가의 순수한 시각으로 해석해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야간 사냥을 하는데 문득 달빛에 보여지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져서 마치 그게 사람의 몸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몇 해 전부터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달빛에 비치는 풍경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루엣으로 보이는 능선이나 달빛에 보여지는 뭐 강이나 계곡 등 이런 것들을 풍경으로 담아내고 싶었고요. 사람의 몸을 거기에다가 오버랩 시켜서 자연과 사람은 하나라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수한 곡선과 직선, 사선들이 모여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 되는 펜화. 그 매력에 빠져 30여 년째 묵묵히 펜화를 그리고 있는 허진석 작가. 그가 꿈꾸는 내일이 궁금해집니다. 이제 펜화라는 장르가 많이 대중화되지 않아서 많이 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좀 일조를 하고 싶고요.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펜화 인구가 많아서 많이 작품들을 하면 좋고 또 저의 나름대로는 펜화 기법이 널리 좀 많이 알려지고 또 더 나아가서 외국에서도 제가 그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고 또 글로벌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생소한 펜화가 허진석 작가의 바람처럼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하길 전국시대도 함께 바라봅니다. 면이라고 다 같은 면이 아닙니다. 한 가닥 한 가닥 손으로 빚어내고 잘라내고 손끝에서 예술 작품이 탄생하나니 면의 신세계
수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이것! 머니가 아니라 바로 손맛이죠. 근데 그중에서도 면요리는 손으로 치대고 늘리고 괴롭혀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일지 저랑 한번 확인해보러 가시죠. 후루룩 찹찹! 오랜만에 보는 북적북적한 식당 안. 이야, 다들 집중하면서 무언가 열심히 드시는데요. 어? 여러분,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여기서도 뭐 그냥 호로록, 저기서도 호로록 면치기가 엄청난데 아니 한번 여쭤볼까요? 맛이 어떤지? 침이 꼬락꼬락 넘어가는데? 어? 저기 짱이 드시네. 안녕하세요. 어떠신가요? 어, 면이 쫄깃쫄깃하고요. 양념이 잘 돼서 맛이 너무 좋아요. 짱 좋아요. 면이 틀려요. 달리기 때 달리기. 100점 중에? 100점 중에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 이 집은 면이 다르단 말과 함께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이 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와,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우리 손님분들이 스타 장면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또 마련해 놨거든요. 중요한 건 안쪽에서 지금 이제 곧 스타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아, 스타. 아, 친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같이 가보시죠. 모두가 극찬했던 이 집의 면 맛은 이 손 기술에서 탄생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기법인가? 눈으로 봐도 따라할 수 없는 광경. 면을 늘리고 돌리고 던지고 내 손끝에서 면발이 완성된다. 오늘의 수타 고수. 지금 일반 면이랑 그다음에 수타로 뽑아낸 면이랑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근데 뭐가 뭐예요? 이게 손으로 뺀 수타면이고요. 네. 이게 이제 기계로 뺀 수타면입니다. 공기가 지금 수타면이 굉장히 탱글탱글 빛나고 있거든요. 원래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수타면에 이제 부드러운 면과 이제 쫄깃한면이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들어갔고요. 수타로 여기다가 짜장만 올려가지고 수타 짜장 제가 막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주문과 동시에 맛있게 만들어지는 특제 짜장 소스와 맛의 핵심인 면발을 삶아주는데 탱글탱글한 면발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면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계로 뽑은 면과 수타로 뽑아낸 면을 두 개를 동시에 놔뒀거든요. 근데 어떤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 면부터. 아, 근데 벌써부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들자마자 바로 끊겼습니다. 맛은 있네요. 예,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 바로 검거했습니다. 바로 잡았어요. 면발 자체가 수타면 같은 경우에는 입에 들어갔을 때 끝까지 씹히는 동안에도 본인의 탱글탱글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기계로 뽑아낸 면은 먹자마자 일단 여기 이빨에서 바로 끊깁니다. 이빨에 닿자마자 바로 끊겨요. 일단은 제가 한번 살짝 치워보고요. 수타면을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탱글탱글함 보세요. 와. 밀가루 속에는 10%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중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는 단백질이 수타면을 쫄깃하게 하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치고 늘리는 수타 과정을 거치면서 반죽 사이에 공기가 빠지게 되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잘 만나게 되어 글루텐 형성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잡으시면 엄청나실 것 같은데 셰프님 혹시 수타 맛을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수타만의 쫄깃한 맛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네, 여기서 물러나면 제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수타면을 찾아 나섰는데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여러분, 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수타면을 먹고 왔잖아요. 근데 또 먹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찾아보다가 부산에 수타면발을 뽑아내시는 분을 한 분을 찾았는데 좀 특이하세요. 공예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 저렇게 장인의 정성이 담긴 면은 어떤 식감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 궁금증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와, 대박. 그렇게 열심히 찾아낸 오늘의 두 번째 장소. 여기가 과연 맞을런지.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메뉴가 많아서 흔들리는 동공. 소바. 이게 다 뭔 소바?
그러면은 메밀소모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띵동. 뭐 하고 계신 거지? 저기요. 아하, 머리띠만 봐도 고수의 느낌이 폴폴. 어? 근데 설마? 아, 싱크로율 10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 속 주인공이 맞으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수타 맛집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메뉴판 보다 보니까 메밀소바던데. 네. 수타로 가능한가요? 보통 한국에서는 기계로 하는데 일본에서는 손으로 합니다. 수타로. 아, 그렇구나. 그 메밀면에 이렇게 칠타 아니에요? 칠타니까 이렇게 막 쳐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아, 손을 쳤다는 뜻이 아니고 손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만드시는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메밀과 밀의 함량이 8대 2인 일본 전통 소바의 핵심은 반죽할 때 일정한 리듬감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개고 열심히 밀고 마지막은 썰고. 어? 썰고? 아, 썰어요? 직접? 우와. 어, 잠시만요. 이게 손을 사용해서 반죽을 만드는 거 끝이 아니라 그 기계로 뽑아내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다 자르신 거예요? 기계로 뽑게 되면은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그 요 각이. 네. 사각 정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식감이 좋고. 아. 먹는 김이 상당히 좋아요. 아, 그럼 기계로 뽑아내면 동그란 면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것보다도 식감이 좋고 먹는 김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자르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1.5mm에서 2mm 정도. 그 정도 사이즈가 제일 그 입안에 있어서 입안에서 식감이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성스럽게 썬 메밀면을 그대로 삶아주는데, 이 뜨거운 물로 삶아주고 찬물에 빠르게 헹궈주고, 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메밀소바. 면발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두 개를 시키지 않았는데요. 이쪽에 있는 것이 모리소바고 좌측에 있는 것이 카케소바입니다. 쯔유를 여기에. 네. 조금만 담아서. 네, 조금 담아서 끝만 살짝, 살짝 적셔서 이거 그대로 소리를 훅 내쉬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 면 자체가 사각으로 잘라냈기 때문에 목 넘김이 더 좋다라는 말 바로 알아들었고요. 네. 쫀득쫀득한 이 찰기가 생애 처음으로 이 찰기를 메밀면서 느껴봤거든요. 이게 이름이 카케소바. 네. 와, 이 육수가 너무 시원합니다. 시원하고요. 목에 넘어가는 순간까지 탱글함. 근데 목을 지나치면서는 그냥 쑥 넘어가네요. 정말 왜 기계로 잘라내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거를 잘라내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질 좋은 봉평산 메밀가루에 손맛이 더해지니, 야, 같은 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맛이 날까? 정말 오늘 찾아오길 참 잘했다. 음식을 손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그 말 안에 그 장인분의 정성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가득 다 들어가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타면이 훨씬 더 특별한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수타면 여러분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한번 같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타하세요. 입에 착착 감기는 수타면의 새로운 매력 꼭 드셔보세요. 네, 수타 짜장면과 메밀소바, 탱글하고 쫀득한 수타의 맛, 기계면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반죽을 직접 준비하는 주인장의 정성이 더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직 저녁 드시기 전이라면 오늘은 수타면 어떠신가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